이곳은 하루에 딱 한 테이블 오로지 예약 손님만 받는 잽티 살롱 바로 이타퇴. 손님들이 마음에 드셔야 될 텐데 일단은 아우 속 탄다. 어 이야 야 이게 뭐야? 아임 스파클링 워터 아니야? 야. 아이 좋네. 아 참.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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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저희 오늘 안녕하세요. 예약했거든요. 아, 그래요? 뭘로 예약했죠? 아 이름 오혜원으로 예약했고요. 아 그래요? 네. 어, 아닌데? 어, 내가 아니에요. 들었던 이름이 다른데? 아 정말요? 오혜원 씨라고요? 잠시만요. 네. 어, 이상한데? 엠믹스로 예약하셨는데? 아 맞다. 죄송해요. 앉으시면 아, 되겠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엠믹스가 왔습니다.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엠믹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발로 돌아온 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단발로 돌아온 데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깐으로 돌아온 지호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반깐! 반깐! 아, 반만 깠군요. 네. 될 겁니다. 지금 당장 현장에 불을 꺼보겠습니다.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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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 엠믹스는 멤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세 분만 오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어떤 뭐 미모순인가요? 아, 아니군요. 그렇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조합이면 약간 예능이 제일 가깝지 않을까. 아니 근데 엠믹스가 실력파 에이스로도 유명하지만 4세대 개그돌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사실 저희는 예? 항상 아쉬워요. 저희끼리 어, 있을 때는 더 재밌는데. 아 카메라가 켜지면 좀 힘들구나. 좀 사리는 것 같아요. 아 사. 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과연 예능 맴이 맞을지 지켜보기로 하고. 그 전에 오늘 엠믹스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한 걸 좀 준비한 게 있죠? 야? 자, 알바 세팅! 짠! 대박! 이게 뭐예요? 어, 분명히 세팅하는 걸 다 봤는데 어? 이게 뭐예요? 어. 자, 오늘은 이다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아, 낙태 되겠습니다. 낙태? 자, 엠믹스 여러분들도 닭고기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많이 먹나요, 혹시? 저희 닭가슴살, 네, 닭가슴살 많이 먹어요. 어, 그래요? 그래서 다 같이 숙소 냉동실에 구비를 해놓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예전에만 해도 이 닭가슴살 사면 냉동실에 40개 넣어놓고 한 2개 먹다가 38개 유통기한 지나서 막 버리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는 정말 맛있게 나오거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아임당은요. 무려 1억 4천만 팩이 팔린 닭가슴살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중앙일보가 주관하는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을 무려 9년 연속 수상한 브랜드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낙토에! 자, 그나저나 엠믹스가 저희 이다태에는 또 어쩐 일로 왔는지 좀 궁금해요. 혹시 오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왔나요? 어, 저희가 이제 컴백을 하게 돼가지고 홍보를 하고자. 이야, 좋습니다. 아, 앨범도 나왔고 그리고 또 뭐 벤씨 다른 이유도 하나 또 있나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예능 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능 맴에서 이번에 누가 최고 예능 맴인지 직접 보시고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세 분 중에 누가 최고 예능 맴인지 제가 가려야 되는 거예요? 네. 좀 부담되는데. 팬들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어,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개인기 같은 거 하나 있을까요? 좀 워밍업으로 하나 좀 만나볼까요? 뭐, 자신 있는 어, 분부터? 혜연이부터? 제가 사실 72년생 쥐띠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오늘 신동 씨 나오시다길래 네. 너무나도 우와 진짜 비싸다. 어. 근데 또 저희가 또 할 일이 있잖아요. 홍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닭을 다 먹어야지만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요. 옷은 왜 그렇게 입으신 거예요? 옷은 이렇게 입으면 기분 좋거든요. 어, 잘한다. 아, 어, 이게 가벼운 거라고? 와. 야, 끼쟁이들이네. 야. 자, 계속해서 베이 씨 갑니다. 저는 연습생 때부터 오랫동안 연마 해온 머리 돌리기를 보여드리도록 머리 돌리기가 있어? 이걸 머리 여기서? 와. 잘 보셔요. 제가 단발로 하는 게 더 잘 되거든요. 태아 선생님들께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자, 갈게요.
어떡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니 많이 아니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이걸 왜 하게 된 거예요? 잘 돌렸나요 방금? 어땠어요? 너무 잘 돌렸어요. 머리를 그냥 연습실에서 신나서 돌렸는데 네? 그냥 모두가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제 옆에 이제 그때 지우였을 거예요. 네. 지우가 해서 언니 어떻게 머리 그렇게 잘 돌려요 하면서 돌렸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야 대박이다. 이걸 나중에 개인기로 쓰면 되겠다 해서 지금 도전해봤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해봤는데 안 됐던 거예요? 저희가 네, 나머지 멤버 다 도전해봤는데 네. 베이만 할 수 있었어요. 진짜? 네. 아니, 제일 잘 돌려요. 그럼 이렇게 잘 돌리면 어디 뭐 상모 돌리기나 뭐 이런 걸 한번 배워보는 것도 나중에 한번 배워볼까 생각 중이긴 해요. 알겠습니다. 계획을. 자 우리 지우 씨. 자. 뭐가 자예요? 뭐 예능이네. 뭐 하기 전에 자. 자, 잠시만. 여기서 보시면 되게 엉덩이 긁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묶었고요. 뭐 보시려고? 그쪽으로. 네, 그쪽으로. 신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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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보통 여기서 이렇게 하면 한 여기쯤 손이 닿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손이 여기 바로 닿네. 신발. 와, 와, 완전. 진짜 접힌다. 접혀. 이것도 연습생 때 이제 안무 수업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와. 허리 꺾기 막 연습하고 하면서. 이분들 연습실에서 되게 특이하게 하고 노네. 이런 거 많이 안 해보고 노는데. 혹시 뭐 더 할 것도 있어요? 더 할 거 있으면 또 해도 돼요. 예. 네. 저는 입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을 꿰서요. 이쪽으로는 돼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차차. 이거 우리 한 80년대 70년대생 우리 삼촌들이 하던 건데. 우와 이거를 한다고? 대박이다. 알겠습니다. 개인지 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요 최고의 예능 맴을 뽑아볼 건데요.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당연하지 게임 되겠습니다. 당연하지 룰은 다 아시죠? 네. 상대방의 말에 당연하지 외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탈락되겠습니다. 자 먼저 약속을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끼손가락을 들어주세요 다들. 나는 다른 멤버의 어떤 말에도 삐지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삐지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 형언니. 응. 언니 오늘 스케줄 하는데 머리 안 감고 왔죠? 당연하지. 어쩐지 아까부터 여기 계속 이게 붙어있더라고. 아니 이걸 계속 떼주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떼주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너. 네가 나보다 단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어? 당연하지. 엔믹스에서 언니가 제일 보컬 짱이라고 생각하지? 당연하지. 네가 막내보다 귀엽다고 생각하지? 당연하지. 왜 이렇게 서로 훈훈하게 가는 거죠? 당연하지. 너! 해봐. 맞네? 아까 머리 돌리는 거 진짜 못한 거 알죠? 그게 개인기예요? 오! 하나, 둘, 셋! 당연하지. 오! 너 아까 담요 두를 때. 자, 사실. 진짜 엉덩이 긁었지? 아, 두르는 척 하면서. 하나, 둘, 셋! 당연하지! 내가 엉덩이 긁을 수 있지. 당연하지! 내 몸 내가 긁는데 왜? 아, 이거 빨리 탈락시킬 수 있는 하나가 있긴 한데. 그거 하나 해주세요. 그거 하나 해주세요. 너. 댄서 별로 안 좋아하지. 와! 와, 이거는 세다. 와, 이거 세다. 자, 베이 탈락입니다. 이제 지우와 혜원의 1대1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혜원 씨가 공격 들어갑니다. 너 오늘 되게 초등학생 소풍 갈 것 같이 입은 거 알지? 당연하죠. 전혀 노 타격. 혜원이 발냄새 대박이죠. 당연하지. 어쩐지 좀 해. 신발이 좀 더럽더라고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너 이번에 소냐르에서 네 파트 나한테 줄 수 있지? 하나, 둘, 셋!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자, 당연한 게임은
당연하지. 근데 마지막에 했던 얘기는 이번 노래 파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소중해요? 뭐 다른 파트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를 살릴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꼭 먼저 녹음을 해야 되는 멤버. 그런 멤버 없어요? 순서 상관없어요? 네, 저희는 순서가 없어요. 맨날 바뀐 것 같아요. 순서가 녹음 순서가. 그래요? 저희는 예성이 형이 꼭 먼저 녹음을 예, 하길 원해서. 예. 아, 기다리시면 잠기는. 아, 그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좀 다 불러보고 또 코러스도 항상 넣기 때문에 또 애드립도 짜야 되고 하다 보니까 먼저 좀 다 녹음을 해보는 KRY 멤버들 규현 씨, 려욱 씨가 좀 대부분 먼저 녹음을 다 하고 다른 멤버가 다 완성되면 제가 마지막에 들어가서 여! 하고 끝나는 좀 이렇게 쉴 수 있죠. 최고의 예능 맴이라면 요즘 밈 정도는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밈 사진을 하나 띄워드립니다. 그 밈이 어떤 밈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 목소리, 뭐 행동, 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셔야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이겁니다! 해원 빨랐습니다. 5, 6, 7, 8.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내 곳이 없다. 정답! 완전 해원 언니 거잖아. 근데 대박은 뭐냐면 난 사실 이 밈을 해원이 때문에 알았어. 아 진짜요? 해원이가 라이브 방송인가 어딘가에서 계속, 하는 걸 계속해서 그걸 보고 계속해서. 저게 뭔데? 해가지고 이 밈을 찾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 모든 설 국숙박과 굴레를 벗어던지고 실패!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어려울 수 있어요. 벗어던지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숙박과 굴레를 벗어던지고 제 세상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쉽다. 그 두 글자. 아, 그 두 글자. 네. 얼굴을 봐요. 어떤 표정입니까? 굉장히 행복해. 후련해 그렇죠? 보여요. 그렇죠. 행복한 표정이죠? 그럼 뭘 찾아 떠나야겠어요? 새 직장? 아니요! 행복! 돈! 퇴소자라요, 퇴소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헤이! 거기는 더블링 났는데? 자, 지우씨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속박과 굴레를 벗어던지고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정답! 정답! 이거 너무 주워먹긴데. 정확한 대사는요.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거죠, 이거죠. 자, 이번 밈은 이거는 혜원이 것 같은데. 진짜요? 자, 사진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베이가 빨랐어요. 와, 이거. 자, 시작. 내가 그렇게 좋아? 근데 왜 그렇게 싸? 왜 그렇게 싸? 정답! 진짜 똑같다. 싸! 똑같아. 어떡해. 똑같아.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이거는 모를 수 있지. 이건 좀 옛날 밈입니다. 저희 나이 때는 그냥 사진만 보면 바로 나와요. 진짜요? 네. 진짜요? 저 모르겠어. 힌트 주겠습니다. 혜원! 혜원!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정답! 이거! 저는 어떻게 알았어? 넌이라고 하시니까 알았어요. 예. 이게 여기서 나온 거구나. 네.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김영철 배우님께서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게 이제 뭐 나중에 계속 퍼지면서 뭐 목욕 가운도 나왔다가 뭐 난리가 났던 그런 밈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다음 문제 주세요. 혜원 빨랐어! 모두!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아! 정답! 아, 나 이거 어려워. 아, 이거 너무 진짜 웃겨. 아, 이거 천재가 돼서. 자, 다음 밈은요. 자, 이겁니다. 주세요. 베이! 베이 빨랐어요? 가능한. 정답! 아! 누가 말 따라 그랬나? 야, 이거 근데 알라나? 이거 좀 어려운데. 다음 문제 주세요. 혜원. 혜원. 근데 이걸 다 해요? 뭐 조금만이라도 해주시면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또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많이 보태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건강해주시고 아 이거 정답해야 돼. 정답! 뭔지 알아. 근데 원래 엄청 길어 이게. 진짜 길어요. 다음 문제 주세요. 이겁니다. 혜원. 혜원.
혜원! 혜원! 네, 저는 인피니트 성소이고요. 지금 활동 접었어요. 전타방! 전타방! 아, 대박! 아, 잘한다. 너무 좋아해. 자, 이번에는 좀 행동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문제 주세요! 와,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다들 알지만 도전하기 힘든. 와, 베이 가보겠습니다. 베이! 스펙! 네, 스펙! 베이 성공! 근데 좀 하는데? 언니 정말요? 다른 분들에 비해 훨씬 난데? 스펙! 오,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스펙! 돼요? 좀 돼요? 스펙! 계속해. 연습하면 될 것 같아. 잘하는데? 다음 문제 주세요! 자, 이겁니다. 네. 아, 지우 씨는 모르겠구나. 어떡해. 아, 근데 이거 약간 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간다. 자, 해원 갑니다. 자, 해원 갑니다. 골반 그렇지. 잘 모르긴 하는데. 원래 포인트는 네. 이거 하고선 이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정답! 그렇지. 자, 마지막 문제 갑시다.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저요. 네. 아, 저요를. 네. 혜원 씨. 혜원. 네. 자, 대상 지현우. 아, 이거 행동 묘사인가요? 맞아요. 정답. 와, 대왕. 민천재다. 와. 압도적 혜원 언니. 네. 혜원이의 승리. 너무 잘한다. 역시 혜원입니다. 민천재다 진짜. 진짜 민천재네. 네. 자, 좋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다음은요. 예능하면 노래가 또 빠질 수 없죠. 자, 그래서 K-POP 인트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알바가 인트로를 틀었을 때 본인의 이름을 외치고 어떤 가수의 어떤 곡인지를 정확하게 맞히시면 되고요. 그리고 맞춘 다음에 노래가 나오면 그 안무나 그런 뭐 세레머니까지 확실히 해야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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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랐습니다. 이제 선배님 워너비. 정답. 네. 어깨춤. 오. 와우, 이거 다 알아? 와우. 정답. 두 번째 문제까지도 좀 쉽네요. 자, 음악 주세요. 지우. 지우. 그 트와이스 선배님의 이거 시그널. 시그널. 트와이스 선배님의 치어러. 정답. 와우. 너 진짜 우와. 와, 진짜 김지우 대박. 샤샤샤. 카메라 망설. 아, 여긴 보고 가야지. 하나, 둘, 셋, 고! 와! 카메라 무빙이. 카메라. 아니, 카메라 몇 개를 다 쓰는 거야? 아, 여기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악 주세요. 혜원. 혜원. 스모크? 누구의 스모크인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 땡! 아닙니다. 아. 이영지 선배님. 네? 왜 스모크? 땡! 두 분을 합치셔야 됩니다. 다이나믹 듀오. 이영지 선배님, 스모크. 정답! 야,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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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장난! 장난 아니다! 야, 장난 아니다! 와, 근데 다 알아? 야, 잘한다! 뭐야? 와!
잔아! 와, 뭐야? 어, 다 알고 있네? 뭐야, 이거? 나리라! 이거! 야! 진짜 찢었다. 그렇지. 헐, 리더 계급! 과연 스모크는 누가 메인 댄서가 될지 갑니다! 달려! 걸어, 걸어! 잘한다, 잘한다. 마무리! 연습한 거 아니죠? 아니, 아니.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 그냥 안무를 다 외우고 있네. 좋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다음 음악 주세요. 혜원! 혜원! 브레이브걸스 선배님의 롤린. 정답! 뭐지? 랄랄랄레. 자, 다 같이! 여기까지. 어? 이게 뭐지? 바람.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 아, 슈퍼주니어 선배님 노래가요? 아니 아니 아니요, 저희 노래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피디님 노래인가? 아, 선미 선배님이랑 박지훈 피디님 매미 디스코? 띵! 아닙니다. 아, 이거 환승나 환승. 뭔가 소리를 잘 들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 야외 같죠? 아! 툭! 스트레이키즈 선배님의 툭! 정답! 아, 맞네. 아, 뭐야, 뭐야. 뚝뚝, 뚜루루. 아! 열심히! 간다! 피카포츠! 피카포츠! 와, 진짜 피카포츠 하다. 이번 노래 좀 어려울 수 있어. 어, 안 돼. 자, 문제 주세요. 자, 혜원. 혜원.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소리 소리. 저다. 나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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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어, 내가 틀린 거 같잖아. 어, 내가 반대로 하니까. 자, 딴딴딴딴딴딴. 자, 오른쪽으로 세 발짝 가고 박수 한번. 하나, 둘, 오른쪽부터. 정답!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이거. 쏘리쏘리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해본 적 있어요? 유치원 때. 어, 유치원 때. 방송 댄스 배웠었어요. 유치원 때? 네. 몇 년생이에요? 2003년이요. 그렇죠. 이 노래가 2009년에 나왔으니까. 네. 근데 어렸을 때 근데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아빠 차 이동하면서나. 아빠 차 이동. 그렇죠. 아빠가 좋아했을 노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진짜 두 살, 세 살 애기들도 손을 계속 비볐어.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로. 자, 계속 갑니다. 음악 주세요. 아! 지효, 지효, 지효! 어, 시스터 선배님의 아. Shake It! 정답! 와, 이 부분만 듣고 알았어?
나나나 귀여워. 헤이 나나나 귀여워. 헤이 나.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은데? 귀여워. 혹시 이거 유치원 때 했었던 거 아니야? 자, 이거 간다! Shake it! Just shake it! 아, 잘한다! 정답! 하이고, 어, 스마일 잘한다. 하이고. 아, 이거 아니. 초등학교 방송 댄스에서 배웠어. 아, 여러분 어릴 때 방송 댄스를 많이 했네요. 조기 교육이 진짜 중요해요. 네. 아직까지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자, 혜원. 혜원. 미스 선배님 백갈국가. 아. 정답. 네. 백갈국가. 다리로 엉덩이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정답. 아니, 안 왜, 양말 오늘 미스해? 네, 미스해요. 왜, 왜요? 한번 보여주세요. 바람. 아, 네! 정답! 이거 등산 갈 때 신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마지막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막상 막 한 것 같으니까 마지막 문제 3점 걸고 가죠. 예. 음악 주세요. 여기까지. 어, 대박. 힌트 드리겠습니다. 남자 솔로입니다. 어? 지우! 지우! 태민 선배님 무브! 정답! 우와! 우와 대박이다 너! 묘한 분위기에 주 귀여워. 귀여워. 자, 음악 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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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갑니다. 여기부터? 그래. 손 먼저 뽑아요? 갑니다. 아, 그렇죠. 때를 좀 밀어줘야 돼. 리듬 타 이제. 아, 갑니다. 어, 시동 걸렸어요. 잘 모르. 아! 포즈 몰라 몰라. 어 그냥 따라하는 거야? 우와 뭐야 뭐야. 오오오오 잘한다 잘한다 정답. 오 잘한다. 아 이분은 자꾸 노래 끝나면 자꾸 이게 발동이 걸려. 예. 자 이렇게 해서 K-POP 인트로 퀴즈는 지우 씨의 승리입니다. 지금까지 게임을 여러 가지 했잖아요. 최고의 예능 매문 바로 혜원 씨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닥터에 처음 나왔는데요. 이렇게 최고의 예능 매물을 뽑혀서 기분이 좋고요. 네. 어, 또 제가 개그캐라는 것에 조금이나마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여기서 또 인정을 해준 것만 같아서 조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자, 그리고요. 2등은요. 어,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오. 그냥 1등이 뽑아주는 겁니다. 본인이 아~ 생각하기에 베이와 지우 중에 2등은 누군지 1등 혜원이가 뽑아주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자 본인이 생각하는 2등 누굽니까? 그럼 저는요 구리 출신 지우 고를게요. 아~ 자 지우 씨 2등 했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어떡해. 아유, 제가 2등을 하게 되다니. 아유, 제가 3등 할 줄 알았는데, 언니를 지키고 이렇게 2등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요. 네. 분발해서 어, 서울 사투리 쓰는 1등 혜원 언니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아쉽지만 3등, 뭐, 6명 중에 3등이잖아요. 네. 예. 아직 상위권입니다. 자, 베이 씨,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나를 3등으로 뽑아? 너희들이 뭔데 날 3등으로 뽑아? 뭐 저희가 뽑은 게 아니고 제일 못하셨어. 뭐야 너. 자 1, 2, 3등이 정해졌으니까요. 이제 1등부터 본인이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혜원 씨부터
어떤 걸 드실지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맛있겠다. 뭐 주먹밥도 있고요. 그리고 스팀 닭가슴살 있고요. 맛있겠다. 스테이크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소세지로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촉촉한 걸 좋아해서 야. 스팀 닭가슴살 고르겠습니다. 깐풍기 맛으로. 오, 맛이 있네요. 깐풍기 맛. 예. 예. 깐풍기 맛이네. 맛있겠다. 최고야 최고. 옥수수? 옥수수가 들어있어? 궁금한데? 궁금한데? 옥수수가 들어있어? 저 이거 할래요. 오케이. 저는 뷔페다 뷔페. 스테이크? 닭가슴살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 왕갈비 맛. 야, 아니 나 근데 나 진짜로 왕갈비? 나 주먹밥 먹고 싶었거든. 주먹밥 딱 나왔어. 청양새우? 사람 밥심이죠. 나 이거. 저는 뭔가 일단 들어있는 게 생각보다 많고. 오, 향이 되게 좋아. 약간 알싸한 냄새 나요. 그러니까 살짝 매콤할 것 같고. 저는 깐풍기 맛 닭가슴살입니다. 아, 맞다. 깐풍기였다. 진짜 그 요리 같아요. 근데 나 저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 완전 예뻐. 요리 뭐야? 소스 스테이크. 함박 스테이크 같이 맞죠? 생겼어. 네. 닭가슴살 소스 스테이크예요. 이게 옥수수 냄새가 확 나요. 옥수수 나죠? 나죠? 좀 원래 닭가슴살 소시지는 그 냄새가 살짝 역함이 있거든? 근데 이건 없네? 진짜 맛있는 냄새밖에 안 나. 지나가는데 맛있는 냄새가 옥수수 냄새 나죠? 옥수수 냄새 나. 저기 배시 이거 카메라가 바뀌어가지고 렌즈가 밑에 있어요. 어딘 찍고 계신 거예요? 죄송해요. 어떡해. 옥수수 냄새 나죠? 원래 닭가슴살 소시지는 그 냄새가 살짝 역함이 있거든? 근데 이건 없네? 지나가는데 맛있는 냄새가 옥수수 냄새 나죠? 옥수수 냄새 나. 어딘 찍고 계신 거예요? 죄송해요. 어떡해. 어딘 찍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지금 다임닭 베스트셀러 1입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거. 네. 아니 이게 하나 맛있을까? 왜 1인지 알겠다. 엄청 부드럽네. 닭다리살 같아. 이거 대박인데? 함박 스테이크 맛이에요.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나 소시지 못 먹어. 맞아요. 네. 나 아직 소시지 못 먹어봤는데. 완전 촉촉해요 안에가. 아, 이게 옥수수네. 네. 옥수수 향이 아니고 그냥 옥수수가 들어있네. 저 구워 먹고 싶다. 너무 맛있겠다. 매콤해요. 이거는 그냥 살찌는 맛인데? 근데 그게 최고잖아요. 살찌는 그러니까. 맛인데 살 안 찌는 거. 살짝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밈, 유행하는 밈으로 좀. 어떤 맛이야? 잘한다. 잘한다. 부드럽고 촉촉하고 재밌네. 왔다. 안돼. 옆에서도 잘해버리셨네. 재밌네. 자, 여러분 맛있게 드셨죠? 완전요. 아임닭에서 엠믹스 방문 기념 이다태를 위해 특별히 이벤트를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닭가슴살 11종 11팩이 56% 할인해서 19,900원이고요. 닭가슴살 라이스 패키지도 있습니다. 6종이고요. 12팩 해서 55% 할인해서 18,900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스파클링도 있습니다. 4종 3박스 52% 할인했습니다. 9,500원. 게다가 3만원 이상이면 뭐다? 무료면서. 어머! 이건 감사합니다. 아 참. 닭가슴살도 다 드셨고 저희 홍보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네. 엠믹스 컴백하는 거 얘기 들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12월 4일에 성공개곡 소냐르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소냐르는 꿈꾸다라는 뜻을 가진 스페인어로 엠믹스에 와서 같이 긴 여정을 함께 꿈꿔보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뭔가 그 분위기를 형성하는 색깔을 하나씩 얘기한다든지 한 단어로 표현하게 한번 해보죠. 꿈의 아일랜드. 꿈의. 왜? 아, 한 거예요? 아니야. 놀래라. 리액션이었어요. 이 정도로 고음이 나오는 줄 알았잖아. 모르죠? 그럴 수도? 저는 과일? 과일? 더 어려워졌다. 제가 느꼈을 때 이 곡 분위기는 뭘까? 제발 뭘까? 이렇게 기대할수록 더 큰 게 나와야 되는데. 리듬감?
리듬감. 리듬감. 아, 나 망했다. 아, 망했다. 뭔가 있겠지. 나중에 노래가 공개되면 우리가 이 단어를 왜 썼는지는 우리가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죠?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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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감. 자, 이렇게 놀다 보니까요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야. 퇴근할 시간입니다. 왜 아쉬워요? 아쉬워요. 더 드시다 가셔도 돼요. 자,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오면 되죠. 자, 엠믹스 이번 활동도 만감으로.